공군과 연세대학교가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국방 우주력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이 미래 기획, 정책,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협력해온 연세대학교 항공우주전략연구원과 공동으로 2023 미래 국방기술 전략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항공우주의 전략적 가치와 국가 우주계획을 주제로 열린 포럼엔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우주, 국제정치, 외교 분야 산학연구원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주 정책과 첨단 기술, 민관군 협력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자들은 우주 분야에 대한 공군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공감대를 넓히고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상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기조 강연에서 국가 우주 계획에 대해 발표하며 항공우주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항공우주라는 게 한마디로 하면 전략 기술인 거고요. 국방 뭐 이런 산업 이런 쪽에 모든 쪽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고 외교 안보의 어떤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선 우주력 발전을 위한 산학연군의 연계성과 우주작전 수행 역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온 공군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의 중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공군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하는 강한 우주력을 갖추기 위해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발전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정병입니다.